아, 여기 대전에, 첫 번째 회원님이 시승 시작하겠습니다. 하셨어요. 안녕하세요. 연먹구름입니다. 3세대 신형 K5가 출시되기 전부터 그동안 많은 영상으로 소식을 전달해드렸습니다. 이번 영상이 벌써 19부인데요. 출시 전에는 새로운 경쟁력을 집중적으로 분석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아직 출시가 된지 초기라고 할수 있는데, 지난 12월 10일에 정식 출시가 되었죠. 앞으로는 어떻게 하면 솔직하게 이러한 시승 후기를 전달해드릴 수 있을까? 그동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사실 자동차 기자분들이 전문가의 시승기는 이미 많이 볼수 있었지만 대부분의 구매자는 전문가가 아닌 어떤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지 않은 그러한 소비자이기 때문이죠. 전문가가 하드한 독일차와 같은 좀 딱딱한 승차감을 주로 선호한다면요. 일반적인 대부분의 소비자는 좀더 안락하고 부드러운 마치 패밀리가 좋아할 만한 그런 승차감을 원하는 경우가 더 많았기 때문이죠. 한마디로 전문가와 구매자는 전혀 좀 다르다고 생각하는데요. 연못구름은 시승 차량을 기아차로부터 직접 받을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시승 차량을 제공받을 수 있는 네이버 카페 DL3 넘버 크럭과 콜라보로 기획을 함께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매니저님과 어떻게 하면 소비자 입장에서 가감 없는 시승기와 목소리를 전달할 수 있을지 고민하게 되었는데요. 결론적으로 대전, 대구, 광주, 전주, 부산 지역을 돌면서 사전에 어떠한 질문도 없이 시승이 끝난 후에 느낀 점을 솔직히 말해달라고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도요, 10점 만점에 몇 점을 줄수 있는지도 물어보게 되었는데요. 30여 명이 시승을 했고요. 지금부터는 어떠한 필터나 편집 없이 그대로 전달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시작해보겠습니다. K5 첫 느낌은 어떠신가요? 되게 부드러웠네요. 아, 부드러우세요? 네, 오. 예전에는 K7을 한 2년 정도 탔었거든요. 아, K7을? 네, 근데, 네. 오. 그거보다도 이게 수정함이 지금 더 좋은 것 같아요. 아, 그렇습니까? 네. 평소 운전 습관대로 하시면 돼요? 네. 리뷰들이 이게 단단한 느낌, 그런 느낌. 평소에 서스펜션 단단한 걸 좋아하세요? 좀 물른 스타일 좋아하세요? 저는 좀 단단한 게 좋아요. 아, 그렇죠. 요즘 추세죠? 코너링이 좋아지고, 승차감은 약간 좀안 좋아지지만. 잠깐 이거 시트 잠깐 올려도 되죠? 네, 그럼요. 좀 반칙이야. A4 같은 경우는 하부가 이제 코너 돌때 보면은 안 밀리거든요. 그 서스펜션도 거의 비슷한 거니까 지금 그 차하고 비슷한 거. 그러니까 하드한 면이 더 장점으로 다가온다. 그러니까 이게 젊은 사람들한테는 이제 나이 든 사람한테 솔직히 조금 그럴 것 같고. 네, 그럴 수 있죠. 네, 근데 젊은 사람들은 좋아할 것 같아요. K5가 아무래도 이제 구매층이 20, 30대가 가장 많다 보니까. 네. 와, 근데 이거 진짜 편리하네. 네. 와, 하고 갈수록 진짜 되게 편리하다. 원래 이 사이즈 이거보다 좀더 작은 것 이게 더 작아진 것 같아요. 표준 사이즈죠? 와, 근데 이렇게 작게 느껴지나? 와, 그립감은 이게 예전에 같이 똑같은 것 같아요. 이게 너무 조잡해 보이지도 않고 이게 심플한 것 같아요. 왜 보면 우리 국산차들 보면 어떤 대형차들이나 이런 보면은 버튼들 되게 많잖아요. 이래갖고 좀 과하게 조금 있어 보이려고 막 그런 걸 좋아하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출발했어요. 네, 근데 대부분 그거보다도 되게 심플하게 나온 거 진짜 정말 잘 나온 것 같아요. 디자인 면에서도 그렇고 네. 사용자 측면에서도 그런가? 딱딱 필요한 것만 있으니까 이래갖고 딱 편하잖아요 이게 네. 일단은 뭐가 직관성이 좋다. 네. 네, 저도 한 며칠 타보니까 이제 손에 익으니까 안 보고도 조작이 가능하더라고요. 집중돼 있어서. 소나타는 꼭 봐야 되거든요. 그쵸. 뭔가를 누르려면 기능을 하려면 꼭 버튼을 기어도 그렇고 모든 걸다 눈으로 보고 작동을 해야 되는데 K5는 안 보고도 할수 있어요. 며칠만 익숙해지면. 세월이 지나서 그런 것도 있겠죠. 예전에 보면 기아 자동차들 보면은 특히 뭐 비로스나 이런 차들 대형 차들 이런 보면은 여기 보면은 엄청 버튼들이 진짜 엄청 많거든요. 엔터프라이즈나 뭐 이런 거 옛날 차들 이런 네, 보면은 맞습니다. 근데 세월이 지나서 지금은 이제 말 그대로 이제 이게 발전이 돼가지고 터치식으로 이렇게 나오고 여기 안에 다 내장이 돼 있겠지만은 하여튼 외적인 기능들은 되게 심플하게 하여튼 딱 필요한 거만 있는 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한번 이제 다시 얘기해 주세요. 이게 지금 백미러보다 이 카메라가 시야성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아. 네. 너무 잘 보니까 너무 넓게 보니까 차라리 백미러 보는 게 오히려 불편해요. 아. 지금 이제 이게 더 훨씬 좋은 것 같아요. 이게 제일 편리한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아, 처음 보시는 분들은 거기에 만족도가 굉장히 크시더라고요. 네, 진짜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그 만족도를 많이 표현해 주셨는데 차량 소음 유입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소음 유입에 대해서는 크게 외부적으로 이렇게 들려오는 그런 거는 별로 나쁜 건 없는데 이제 바닥 소음 있잖아요. 노면 소음 이거는 약간 이건 솔직히
뭐 불쾌하다 이런 느낌보다도 그냥 우리 정상적으로 그냥 우리 일반 차들도 이런 소음은 뭐 어차피 나니까 적절한 소음 얘기다. 적절한 소음. 근데 어차피 이거는 또 나중에 스테어리 지나가지고 세월 어느 정도 지나서 타이어가 이제 만약에 뭐 자기의 또 성향에 맞는 타이어를 끼면은 또 요거는 약간 완화가 될 것 같은 뭐 그런 네, 대체적으로 근데 뭐 그렇게 뭐 시끄러운 소음이 들려온다 그런 건 없습니다. 대체적으로 만족하신다? 네. 그냥 약간 바닥 소음 1번은 뭐 그냥 원래 자체적으로 자 그 짧은 구간 시승하셨지만 종합적인 평점을 주신다면 어떻게 해주시겠습니까? 10점 만점에 네. 9.5점? 와 굉장히 네. 후하게 주시네요. 어떤 점에 가장 크게 마음에 드셨어요? 일단 아까 이거 백미러 이거 카메라 네. 네 이게 진짜 정말 편리한 것 같고 네. 솔직히 이 백미러가 없어도 될 것 같아요 이거 솔직히 아, 이거 있으니까 네. 네. 그리고 안전장치가 되게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아까처럼 깜빡이를 안 켜고 커브를 트니까 이게 방향을 이게 차선을 넘어가니까 이게 차가 자체적으로 자기가 이거를 제어를 하니까 아, 차선 유지 자체 네, 차선 유지 제어를 해주니까 네. 네, 안정성에서 일단은 정말 좋은 것 같고 네. 그리고 약간 이제 서스펜션은 뭐 젊은 사람이나 나이든 사람 호불호는 갈리겠지만은 대체적으로 주행하는 데는 되게 뭐 안정적이다라고 느껴져야 되나? 아, 하여튼 좀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10점 만점에 9.5점이다 네. 아, 뭐 후한 점수 감사드리고 네. 대전 네. 일반 언제 수입차 사람 젊은 사람들 안 탈 것 같아요. 대전 회원이시고 네. 네 연령대는 지금 39살입니다. 아 39살 네, 네 인터뷰 감사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기어 넣으시고 돌리면 네 드라이브 쪽으로 자 대전 두 번째 회원님 출발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이 사용 편의장치 뭐 이런 쪽은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 아쉬운 게 네네. 이게 좀 다이얼에서 온도 조절 다이얼에서 아...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아 개인적인 의견이시죠? 네, 네. 네. 요즘 이제 터치가 대세다 보니까 네. 그냥 나오는 것 같아요. 네, 소나타는 이제 위아래로 방식으로 스위치잖아요. 그거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소리가 안 나거든요. K5는 이제 터치식이라 이제 작동시마다 이제 삑삑삑삑 알람음을 알려주죠. 차 주행감은 어떠신가요? 이게 악셀을 반도 안 밟았는데 차 나가는 게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토크가 좋다는 말씀이시죠? 네. 네. 언덕길 끌어당김 이슈가 있었잖아요. 네. 지금 언덕길 많이 올라왔는데 지금 어떤 느낌이세요? 끌어당김 치고 나가는 데는 아, 언덕길 올라가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 네, 뒤에서 잡아당기는 느낌도 전혀 없고. 네. 네. 그 차량이 잘못된 것 같아요. 저도 지금 며칠 타보니까 네. 언덕길 끌어당기고 있을 수가 없는 토크더라고요. 네. 서스펜션 세팅은 어떠신 것 같아요? 좀 이렇게 딱딱하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었는데, 네. 직접 타보니까 뭐 그렇게 딱딱하다는 느낌밖에 못 봤고요. 적당히 부드러운 것 같아요. 아, 적당하다, 네, 딱딱, 세팅은? 딱딱하면서도 딱딱하지 않을 정도로 부드러움이 있는 것 같아요. 아, 좋은 말씀이십니다. 그러니까 부드러움과 잡아주는 걸 동시에 다 갖췄다. 네, 적절하다. 적절하다. 서스펜션 세팅은. 자, 짧게 타보셨는데 네. 그 소감, 시승 소감 어떠신가요? 그 주변에서 들렸던 그런 좀 서스펜션이 딱딱하다, 뭐 액티브 사운드가 좀 시끄럽다 이런 소리 좀 들었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거는 못 느끼겠어요. 네. 타봤는데 뭐 적당히. 딱딱하면서도 그 안에 네. 부드러움이 있고 차 출력은 생각했던 것보다 굉장히 잘 나가고 코너링도 부드럽고요. 노면 소음이 좀 올라온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저는 그런 건 좀 좋습니다. 아, 그러면 이제 뭐 점수를 매긴다면 10점 만점에 몇 점이나 주시고 싶으세요? 9점. 9점? 어, 상당히 후한 점수 주셨네요. 오늘 그 이렇게 시승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 예. 대전 두 번째 회원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K5를 지금 처음 이제 사진으로만 보시다가 네. 실제 타보셨잖아요. 네. 첫 인테리어 느낌은 어떠신가요? 되게 멋있고 강렬한 것 같습니다. 아 멋있고 강렬하다? 네. 혹시 아버님도 같이 오셨는데 연세가 많으신데 이게 같은 시각으로 보이시네? 아버님도? 뭐 뒤쪽이 이렇게 그 나와 있지 않은 게 네. 이렇게 그냥 유선형으로 돼 있잖아요. 네네. 젊은 사람들은 좋아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출발하시죠. 네. 무블레스라고 했던 것 같아요. 중간 정도 타보셨는데 어떤 뭐 승차감은 어떠세요? 승차감은 너무 안 푹신푹신 거리는 것 같아요. 아, 좀 단단하게 잡아줘서 좋다? 네. 그 다운사이징 엔진으로 엔진 CC가 내려갔잖아요. 네. 출력 부분은 좀 모자르다 이런 느낌이 있으신가요? 아,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아, 전혀 없고 밟는 대로 잘 나가고 아, 밟는 대로 나가준다? 네. 네. 엔진 성능에 대해서 만족하세요? 네. 자, 짧은 시승을 해봤는데요. 좀 느낌이 어떠신지 간략하게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일단 지금 현재
현재 옛날 차를 타긴 했지만 되게 깜짝 놀랐고요. 아, 네. 어떤 점에서 놀랐어요? 가속이 일단은 좀 놀랐고. 아, 가속의 만족도? 출력 부족하다고는 했는데 네. 그런 느낌 전혀 안 들었고 느낌 전혀 안 들었던 것 같고 네. 그리고 의외로 안전장치 같은 게 다 돼 있어서 운전하는데 좀 편하게 운전을 할 것 같습니다. 아, 어떤 거를 가장 높이 사주고 싶으세요? 저는 가속력 하고요. 가속력? 네, 그리고 편의장치. 편의장치? 아, 그러면 이제 그 점수를 매긴다면 10점 만점에 몇 점 주시고 싶으세요? 10점. 10점이요? 예. 만점인데요? 예. 와, 처음입니다, 만점은. 인터뷰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 대전 회원님이시고 네 번째 회원님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대전 그 다섯 번째 회원님이시고요. 네. 여섯 번째 회원님도 같이 이번에는 동승하셨습니다. 그 네 번째 회원님. 그 대전 네 번째 회원님께서 네. 질문 좀 드릴게요. 네네. 처음에 이제 사진으로만 많이 보셨잖아요. 네. 실내에 딱 타보시니까 첫 인상이 어때요? K5를 만난 첫 인상. 첫 인상? 좀 강렬하다, 남성적이다. 남성적이다. 네. 외관은 내용은 좀 운전자를 좀 배려한. 배려한. 네. 좀 각도가 있네요. 네네. 네. 편의성을 좀 고려한 것 같아요. 전체적인 인테리어감은 어떻게 느끼세요? 고급스럽네요. 네. 아, 고급스럽습니까? 네. 네. 지금 계약을 하신 상태인가요? 지금은 이제 아직 안 된 상태고요. 아, 대기 네. 중이신가요? 대기 중. 아, 좀 지켜보고 살겠다. 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네, 이제 출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거 괜찮은데. 자, 지금 세 명이 탑승하고, 그, 연료도 풀로 충전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언덕길을 지금 막 올라왔었는데, 네. 뒷걸음으로 당김이 있었나요? 느낌이 없어요. 아, 없죠? 네. 네. 출력은 어떻게 느끼시나요? 너무 좋은데요? 아주 좋습니까? 큰 소리로 한 번 더 말씀해주세요. 완전 좋습니다. 완전 좋습니까? 아, 저 이런 인터뷰 아주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자, 이번에는 아주 긴 오르막길이네요. 쭉. 자, 언덕길 쭉 올라갑니다. 계속 아주 기네요, 언덕길이. 자, 언덕길 이제 넘어왔는데, 지금 한참 이슈가 됐었던 언덕길 뒷끌어 당김. 지금도 뭐 느끼셨습니까? 전혀 못 느끼셨나요? 네. 출력 마음에 드십니까? 아주 마음에 드십니까? 편의나 안전 옵션들 이런 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이제 잠깐 느꼈거든요. 네네. 이게 바꿔도. 네, 차선 이탈 방지장치. 네. 네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워낙 옛날 차라서 네. 모든 차가 다 좋습니다. 아, 모든 차가 다 좋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자, 대전 다섯 번째 회원님이신데 뭐 짧게 시승해 보셨지만 뭐 종합적인 뭐 K5는 이렇다 그러면 좋은 점 한번 좀 말씀해 주시죠. 좋은 점? 네. 저는 워낙 오래된 차라서 네네. 거의 한 10년만 이제 바꿔보는 건데. 아, 오래 타셨군요. 오래 타서 거의 신문물이고요. 아, 신문물. 네. 안전 장치 같은 것도 괜찮게 되어 있는 것 같고요. 네. 승차감이나 주행감. 제가 뭐 유튜브에서 뭐 운전사 하면 뭐 언덕기 그런 이슈 문제는 전혀 못 느끼겠고 네. 네. 전체적으로 잘 나온 차다. 잘 나온 차다? 네. 그러면 혹시라도 K5에 점수를 매겨준다면 10점 만점에 몇 점 주시고 싶으세요? 10점은 너무 많이 준 것 같아서 네. 저는 9.3점? 9.3점이요? 네. 어우, 굉장히 점수 후하게 주시네요. 워낙 디자인이 이번에 잘 뺐더라고요. 20, 30대가 네. 디자인의 가장 큰 점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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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대전의 다섯 번째 회원님이셨고요. 네. 인터뷰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안녕하세요. 예. 대전의 여섯 번째 회원님이십니다. 자, 지금 여섯 번째로 지금 K5를 이제 실내를 이제 착석하셨는데, 뭐 첫 인상은 어떠신가요? 일단 차를 이렇게 타기 전에 유튜브 이런 거 봐가지고요. 네. 그래서 이제 크게 막 놀랍거나 그런 건 이제 미리 느끼고 탔어요. 네네. 근데 이제 처음에 딱 실물을 봤을 때, 네. 이런 게 이제 방송에서 못 봤던 디테일? 네, 디테일이란 게 이제 보이는데요. 네. 이런 우드 그레인이랑, 네네. 이게 되게 이질감이 있을 줄 알았는데 네. 예쁘네요. 아, 저 원래 이거 스티커 붙일라 했거든요. 아, 그래서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아, 이게 그 편의장치가 이렇게 좀 이게 좀 집중돼 있잖아요. K5 소나타에 비해서 네. 그런 점에 직관성이나 이런 뭐 디자인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확실히 달라졌네요. 그러니까 이런 버튼도 이거 이 스앤고 이런 것도 네. 그 휘발유 터본데도 있고 뭐 충전기나 이런 게 소나타랑 완전 많이 다르면서 이렇게 그 차이성이 있네요. 전체적인 실내 인테리어 느낌은 마음에 드십니까? 마음에 듭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짧게 타보셨는데 어떠세요? 아, 지금 제가 스포츠 모드로 변경을 해가지고 탔는데요. 네. 그 터보 그 소리 있잖아요. 아, 엔진 소리. 엔진 사운드. 네, 그르릉하는 네. 네, 네, 맞습니다. 그 소리가 아, 진짜 완전 제 스타일입니다. 아, 출력은 어떠신가요? 출력은 맛집이에요. 맛집? 네, 맛집. 여기 출력 맛집입니까? 네, 네. 아, 출력 너무 좋아요. 아주 재밌는 표현 해주시네요. 네. 아유,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 운전하면서 네. 헤드업 디스플레이를 안 써봐가지고 네. 있는 줄 이제 생각을 못하고 있다가 네. 지금 이제 봤어요. 정차하면서. 아, 네. 근데 이게 이거 진짜 이거 편하네요. 이게 커브랑 경고도 다 나오고 네. 그 사제로 한 거랑 확실히 틀리네요. 네. 그 디자인 예뻐졌어요. 이 차량 옆에 양측에 차량 그 경고 등도 다 같이 나오고 모든 정보가 다 그 헤드업 디스플레이에 이제 적용이 되죠? 네. 네네. 가속 시인성도 좋으신가요? 네, 시인성 좋아요. 네. 이게 이 높이 조절을 할 수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네, 할 수 있습니다. 각도 조절도 할 수 있고 크기 조절, 밝기 조절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조금만 저는 이제 높였으면 네, 그렇게 그쵸. 하면은 뭐 와, 이거 그래서 헤드업 디스플레이를 넣으라고 이제 사람들이 추천을 많이 하셨구나. 네. 네. 이게 운전하면서 제가 원래 그 기어에 손을 먼저 넣는 그 습관이 있는데 네. 이게 이 타이어식으로 바뀌어버리니까 손이 어색해졌어요. 이건 좀 아쉬운. 전에 이제 기어봉 타입이었을 때는 기어봉 위에 손을 항상 얹어놓고 다녔는데 네. 이게 전자식 타이어로 바뀌니까 손을 둘 데가 없다. 네. 네, 제가 K5 첫날 사전 계약 때 계약을 했는데 차 타보니까 사전 계약하길 잘했습니다. 아, 사전 계약하길 네, 잘했다고 생각했나요? 이거는 제가 이제 차를 보고서 타서 이제 좀 덜 놀랜 그런 것도 있는데 만약에 이제 차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 이거를 딱 탄다고 하면은 이거 엄청 되게 다르다는 걸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첫날 사전 계약 때 사전 계약을 하기를 잘했다고 하면은 일단 지금 오늘 K5를 짧은 기간 시승해봤지만 굉장히 마음에 든다는 말씀이시죠? 네, 이런 시승에 대한 부분은 진짜 마음에 드는 것 같습니다. 아, 많이 마음에 드나요? 많이 마음에 듭니다. 아, 좋습니다. 자, 지금 다시 또 언덕길을 만났네요. 네, 언덕길을 진입할게요. 네. 오! 언덕길 다 넘어갔습니다. 어떠신가요? 그게 딱 언덕길 네. 출력 좋은 차 이렇게 타잖아요. 네네. 그럼 이렇게 좀 비행기 타듯이 이렇게 시트 붙임. 시트 붙임. 네. 아, 그 느낌이 있어요. 아, 그 느낌까지 듭니다. 네. 아, 재밌어요. 놀이기구 같아요. 아, 지금 스포츠 모드로 돼 있죠? 네. 아, 스포츠 모드에서는 드라이빙의 즐거움이 있다. 네. 아, 이거는 젊은 분들이 타시면 신날 차예요. 아, 그렇습니까? 그럼 반대로 나이 드신 분이 타신다면요? 그러면은 이제 좀 심장이 조금 쫄깃쫄깃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 그 정도인가요? 네. 스포츠 모드로 달리니까 네. 확실히 아까 그 컴포트 모드 이런 거랑은 네. 틀려요. 이 사운드, 액티브 사운드랑. 네. 그렇죠. 엔진 그 배기음이 실내음이 좀 더 커지죠. 네, 훨씬. 네네. 근데 그 듣기 거부까지는 안 심해요. 아니에요. 진짜 이거는 자연스럽게. 네. 아, 이 스피커 제가 옵션에 뺀 게 후회가 돼요. 아, 이 크렐. 크렐 옵션. 네. 디자인도 예뻐요. 자, 이렇게 그 짧은 시승 구간을 마쳤는데요. 그 K5 이렇게 짧은 시승을 해본 전체적인 소감을 한마디 해주시겠습니까? 일단 그 차 지금 내리는 게 좀 아쉬워요. 아, 좀 더 타보고 싶은데 네. 이게 기능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 시승 시간에 다 못 써본 것 같아요. 아쉽다. 그래가지고 그런 게 아쉽고요. 빨리 차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아, 계약해도 또 제가 빨리 나왔으면 좋겠다. 예. 네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점수를 매긴다면 10점 만점에 몇 점을 주시고 싶으십니까? 제가 그 전에 이제 다른 분들 이제 평점을 듣고 네. 너무 높은 거 아니냐 네. 대충 본 거 아니냐 이렇게 네. 생각을 하고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요. 네. 이거 타보니까 네. 9점 이상 줄 수밖에 없고요. 와, 굉장히 후하게 주시네요. 네. 다들 저는 9점 딱 드리겠습니다. 9점? 네. 아, 감사합니다. 아쉬운 부분이 네. 일단 사이드 미러가 작은 거 네. 네, 그게 좀 아쉽고요. 네. 이제 뭐 실내 이런 등 같은 게 네. 이런 디테일이 좀 LED 적응이 네. 안 돼? 이게 있네요. 네, 네. 있는데 이제 LED 적응이 네. 안 됐죠. 네. 네, 그런 게 좀 네. 아쉽습니다. 오늘 이렇게 인터뷰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대전의 6번째 회원님. 현장감 있는 감사합니다. 일반인의 느낌을 그대로 전달해 드리기 위해서 노력했는데 참고가 되셨나요? 대전 지역은 총 6분이 시승하셨는데 영상은 5개만 올라갔죠. 아쉽게도 한 개는 녹음이 잘 안 됐습니다. 점수는 5분이 9.5, 9점, 10점, 9.3점, 9점으로 평균 9.36을 받았습니다. 아, 정말 놀랍네요. 영상이 너무 길어져서 이렇게 좀 지역별로 나누게 되었는데요. 다음 영상에서는 대구 지역 일반인의 시승기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목구름의 신차 정보가 작은 도움이 되셨나요? 국내에서 신차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듣고 싶다면요.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공간과 알림 설정까지 하시면요. 편하게 받아보실 수 있죠. 감사합니다.